실족이 많이 들려있다면 손목을 쓰지 못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손목각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때 원래 가진 이 체대로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목각이 안녕하세요. 프로랜서 TV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손목각을 통해서 내가 스윙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손목각이 사람마다 신체도 다르고 라이각이 설정되어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너무 펴져 있는 분들 또는 너무 숙여져 있는 분들은 스윙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클럽을 설정을 하셨다면 내 손목이 편안하게 있을 때 이 라이각이 헤드의 모든 면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게 정상인데요. 내가 손목을 너무 숙였다면 토우 부분이 너무 떨어져서 훅을 많이 발생시키게 되고 또는 너무 이렇게 힐 쪽이 많이 들려 있다면 손목을 쓰지 못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손목각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때 백스윙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피니쉬를 했을 때도 헤드가 열리거나 닫히지 않고 정확한 원래 가진 이 체대로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목각이 내가 너무 백스윙 때 레이오프가 심하다, 이 헤드가 바깥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은 손목이 너무 이렇게 펴져 있지는 않은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손목이 이렇게 펴져 있게 되면 백스윙을 스타트하면서 헤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니까 몸 뒤쪽이죠. 몸 뒤쪽으로 많이 가시게 되면서 레이오프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손목을 살짝 내려서 코킹을 만들어주면서 백스윙을 해주셔야 정확한 백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내 손목이 너무 꺾여져 있으면 얼리코킹이 심하게 되면서 크로스오버가 돼서 헤드가 너무 머리 쪽에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손목이 너무 꺾이면서 이렇게 얼리코킹이 만들어지진 않는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보다 숙이고 있는 게 공에 가깝기 때문에 공이랑 가까우니까 안정감을 느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우가 이렇게 뜨면서 손목이 너무 빨리 쓰여서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미스를 많이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토우를 좀 더 바닥에 눌러줘야 되겠다. 손목을 살짝 들어서 상체도 세워서 약간 이렇게 서 있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스타트를 해주셔야 얼리코킹을 좀 줄이실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또 너무 들고 있으면서 체중이 이렇게 뒤로 가 있는 분들은 백스윙할 때 이렇게 뒤로 가면서 레이오프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맞는 각도를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데요. 어드레스 하셨을 때 내가 체중이 발 중간 정도에 딱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때 팔이 늘어뜨린 상태, 너무 힘을 주거나 너무 숙여져 있으면 체중이 이렇게 앞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딱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 팔이 힘이 빠진 상태, 여기서 그립을 잡아주셔야 손목을 좀 더 알맞은 각도를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체중이 뒤로 가 있거나 앞으로 가 있으면 이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체중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목각에 따라서 내 백스윙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아셨죠? 그럼 백스윙 때만 중요할까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손목이 너무 쓰이지 않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 때만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팔로우스루 때도 이렇게 손목을 써주셔야 되는데 리코킹을 해주셔야 되는데
손목을 너무 펴고 있는 분들 보면 리코킹, 헤드를 들어 올리지 못해요. 헤드를 들어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늘어지는 스윙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반대쪽에서도 리코킹을 이렇게 해주려면 손목 각이 어느 정도는 있어 주셔야 오른쪽에서도 손목을 쓰고 왼쪽으로 가서도 손목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양쪽에서 대칭되게 이렇게 손목을 잘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손목이 너무 꺾여 있으신 분들 보면 이렇게도 많이 쓰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반대쪽에서 봤을 때 손목이 이렇게 많이 꺾이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가고 또 스쿠핑이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손목을 나는 좀 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손을 조금 세워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세워서 스윙을 하면 아 내가 평소보다 좀 손목을 덜 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자각하지 않고 이렇게 손목을 계속 누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털리고 꺾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스윙이 좀 스윙 봤을 때 손목이 너무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손목을 좀 안 쓰고 싶은 스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세워서 드레스를 하시고 그대로 좀 스윙을 해보시면 평소보다 훨씬 더 손이 안 쓰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드레스 때부터 손목 각을 왜 체크해야 되는지, 손목 각이 세워져 있으면 백스윙이 어떻게 되고 팔로우스로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손목을 너무 눌렀을 때는 백스윙 크로스오버가 심하고 그리고 또 많이 풀리게 된다는 거, 이런 점들 알려드렸으니까 내 어드레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어드레스 찾으시고 그리고 손목도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너무 많이 쓰이는 분들은 좀 덜 쓰는 방법으로 어드레스를 해보시면 훨씬 더 스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나에게 맞는 체를 선택을 하셔서 내 신장과 그 라이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라이각이 너무 헤드가 이런 식으로 들려있진 않은지 또는 이렇게 돼 있진 않은지 체크해 보시고, 너무 토어가 들려있게 되면 훅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어가 너무 들려있진 않은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손목각을 체크를 해 보시면 훨씬 더 공 구질과 스윙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제가 다음번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서TV였습니다. 안녕.